유튜브 강의 네 번째 시간 프로필과 배너를 먼저 만들지 마세요. 나는 유튜버를 해야지 하면서 채널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유튜브 배너나 프로필을 먼저 만들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좋아하는 내가 생각했던 영상들을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업로드를 올려요. 그 다음에 이제 1분 간격으로 조회수가 오르는지 구독자가 있는지 핸드폰을 들여다봅니다. 아니, 그런 열정으로 사복고시를 봤다면 아마 검사가 되어 있지 않았을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총알이 있는지 먼저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튜브 채널을 만들기 전 내가 1분 미만의 쇼트로 공략을 할 건지 아니면 3분, 아니면 5분, 아니면 8분에서 뭐 7분, 9분, 뭐 이렇게 업로드 영상을 만들 건지 한번 계산이 돼 있는지 먼저 물어보고 싶고요. 저는 어떤 걸 추천해 드리고 싶냐면 1분 미만의 쇼트 30개를 먼저 만들어 보라고 권유하고 싶습니다. 그 쇼트를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콘텐츠가 적나라하게 보일 겁니다.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을 채워 넣어야 할지를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든 쇼트 영상 30개가 통일성이 있고 정체성이 있고 콘텐츠가 견고하다면 권총의 총알이 장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총알 30발이 공포탄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분명 총알이라고 알고 장전을 했는데 알고 보니 공포탄이었어요. 이미 나는 죽고 난 후에 말입니다. 황당하겠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왜요? 요즘 유튜브 영상 트렌드가 뭐고, 영상에 들어갈 자막 폰트가 뭐고, 요즘 트렌드한 영상의 컷 분할이 뭐고, 요즘 트렌드한 영상 편집 컷이 뭐고, 몰라, 몰라. 나는 뭐 그런 거 모르겠고, 아주 독창적이고 창조적인 영상을 올릴 거야 하고 올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건 밤하늘에 별을 따는 거하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요즘 시청자들의 눈높이를 무시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서 내 영상을 무조건 봐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답답한 일이죠. 저는 이거를 암묵적 강요라고 표현을 하는데, 트렌드? 요즘 유튜브 트렌드가 뭔지는 알아야 방향과 기획을 그나마 통제할 수 있습니다. 트렌드, 이 단어를 공부하지 않으면, 연구하지 않으면 유튜브 흐름을 탈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모든 영상은 시대에 뒤처져 있다는 증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면서 조금이라도 재미가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손가락 까딱으로 채널을 돌리잖아요. 하물며 여러분들의 영상이 그 손가락 까딱의 대상이 아닌지, 여러분들의 영상이 유튜브 채널에 피해를 입히고 있지는 않은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스토리텔링도 없고, 이건 뭐야 하는 영상에 취해가지고 오늘도 업로드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